안녕 여러분, 대박이에요. 오늘 날씨를 보고 되게 흥분했어. 비가 안 와요! 야, 어디 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이 날이다. 투데이 이스터 데이. 어제 비 와서 못했던 것들을 잔뜩 해야겠어요. 일단 우리 12시 15분에 예약해놓은 썬데이 로스트를 먹을 거고요. 약간 기분 다시 좋아졌어. 그리고 뮤지엄 가서 컵 오브 티 먹고 그것까지밖에 사실 생각 안 했어. 그러면 빨리 나 머리를 감고 올게. 광주이 거 맨투맨 세비야 입었어요. 저는 준비를 다 했고 여기 바로 옆에 코너 돌면 있는데 예약을 해놨거든요. 썬데이 로스트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아, 이쪽으로는 처음 와보는데 새로운 샵들이 많네. 저기다 저기 블랙락 여기에요. 지하인 것 같았어. 사람 개 많다. 이거 시킬까? 썬데이 로스트 얼인. 그거 2인분 시키면 될걸? 영국의 일요일에 썬데이 로스트를 먹으러 오다니. 맥주를 먹어야 돼. 블랙 락 라거 먹어볼까? Can you order? Yes, of course. 2 or 8, please. Yeah, all in for 2. Would you like any sides or sauces? What's the best? My favorite thing on the menu is the peas and horseradish. One of that one? Yeah, any drinks? One black lager. Lover. Shirley Temple, very good. Thank you. Mm-hmm. 블랙락 라거 시킨 내가 역시 아는 놈이고 이런 표정이었어. 사이드도 4파운드 내고 시킬 수 있어서 추천한 걸로 시켰어. 썬데이 로스트가 나왔어요. 여기에 쿠션 푸딩이 있어. 야, 뭐부터 먹어야 돼? 야, 이거 돼지 껍질인가 봐.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바삭해. 이게 포크겠지? 이거를 고기를 하나씩 가져가면 되겠다. 이거 봐. 우와. 로쿠션 푸딩도 하나씩 먹으면 되나 봐. 이게 돼지야? 돼지인 것 같아. 약간 수육 비주얼? 맛있는 맛. 고기 맛. 나 이게 궁금했어, 항상. 감자랑 그레이비 소스랑 고기랑 같이 먹으면 감자도 겁나 바삭해요. 같이 먹어볼게. 맛있다. 양을 한번 먹어봐야겠어. 양고기. 야, 양고기도 맛있어. 양고기에서 양 냄새 하나도 안 나. 약간 구운 야채도 있어, 광주에. 호박이랑 당근이랑 양배추. 맛있다. 새로운 경험이다. 만족. 개인적으로 이런 거 먹을 때 치킨보다는 비프나 포크가 더 좋거든. 근데 딱 좋은 구성인 것 같아. 난 치킨은 튀김은 있는 것만 먹어. 이게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맛있어. 저희는 아주 맛있게 썬데이 로스트를 다 먹었고 가격은 두 명이서 57파운드 정도. 음료 두 잔이랑 이것저것 추가해서 이 정도면은 뭐 만족스럽게 먹은 것 같아요. 블랙 락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소호에 있어요. 저는 잠깐 집에 들어왔다가 쉬싸고 다시 나가는데 비가 그치고 해가 떴어요. 아까 썬데이 로스트 너무 맛있게 먹지 않았어?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작년에 영국 왔을 때 제일 맛있게 먹었던 스콘을 파는 플레이스가 빅토리아의 알버트 뮤지엄이거든요. 예전에 국가비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또 먹고 싶어가지고 티랑 스콘을 먹으러 갈 겁니다. 뮤지엄보다 더 관심 있는 게 스콘이에요. 비도 그쳤어. 약간 밝아졌어. 여기 거리가 너무 예쁜 것 같아. 저희 집 앞에 나와서 거리가 이렇거든요. 언더그라운드 피카딜리 서커스 스테이션. 와, 버스도 된다 이거. 투어 투데이. 와, 이거 두 개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어, 됐다.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쉴 수 있는 거라지. 예. 예스.
사우스 켄싱턴역에 내렸어요. 사람 많다. 여기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에 왔습니다. 사람 되게 많다. 나 주말에 오나 봐. 날씨가 오늘 좋진 않지만 비가 안 오는 게 어디야. 거리가 되게 예뻐. 우리는 이미 박물관 다 봤기 때문에 스콘이랑 티만 먹을 거예요. 여기에요. 스콘. One scone and one carrot cake. And can I order coffee here? One flat white. And one Earl Grey tea, please. 아, 드디어 커피 티다. 내가 만들어 볼게. 차를 넣고 일단 첫 번째 차는 그냥 이걸로 마시고 더 많이 우러나면은 우유랑 슈가를 넣자. 오, 너무 맛있어. 이 스콘이 너무 먹고 싶었어, 그치? 내가 스콘 안 좋아하거든? 난 이런 식감을 안 좋아해. 맛있어? 응. 아, 여기가 뭔가 군내 식당처럼 뮤지엄 안에 있지만 퀄리티가 괜찮아. 티도 맛있고, 스콘도 맛있고. 맛있어? 만약에 시간 여유가 있으면 꼭 여기 뮤지엄 한번 둘러보시고 커피 티 한잔 하세요. 홍 선생의 대학 강의 복습하기. 조금 진해졌죠? 여기다가 우유를 섞어요. 브라운 슈가를 조금 넣어주면 영어로 배우는 영국어 시간에 배웠어. 그냥 가정집에서 이런 얼그레이 티나 홍차 같은 거를 우려서 넣고 자기가 넣고 싶은 만큼 우유를 조금만 넣어. 그래서 거기다가 기호에 따라 설탕 같은 거 넣고 비스킷이랑 같이 먹는 게 그냥 가정집에 다 이렇게 먹는데. 저희는 스콘 먹고 한참 앉아있다가 나왔는데 드디어 날이 갰어요. 아, 했더니까 이제 진면목이 보이네. 진짜 확실히 이렇게 날이 개니까 너무 좋아. 여행의 날씨가 중요하긴 해. 아, 날만 세상에. 좋아도 그냥 아무 데나 앉아있어도 그 여행이 아름다울 수 있거든. 맞아. 지금 조금 아름다워졌어요. 오, 야야 잠깐만, 발이 이쪽으로 쓴다. 야, 물 바지 다 튀었어. 바람 불었어. 런던 브릿지에 갑니다. 런던 브릿지에 간대요. 난 몰라요. 우와, 버스 타러 걸어가는데 해 떴어요. 영국에서 이런 날씨를 만나고 가다니 난 행운이야. 야, 뒤에 해봐. 미쳤어? 해라는 게 있었구나. 와, 구름이란 게 저렇게 파란 하늘에 있었구나. 여기서 이렇게 한가롭게 해 떴을 때 걸으니까 너무 좋네요. 갑니다. 다음 행선지로. 런던 브릿지 지하철에 왔습니다. 정말 날씨가 좋으니까 공주이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런던 브릿지와 타워 브릿지 쪽에 가보려고. 잘했지? 런던 브릿지 걸린다 걸린다 걸린다. 뭔가 이제 딱 해질 때쯤 가면 또 예쁘다고 강주이가 그랬어요. 맞아. 걸어가고 있어요. 강주이가 오자고 해서 왔는데 너무 잘 왔다. 너무 멋있어. 아, 너무 멋있다. 야, 이 구름이랑 이렇게 날이 개가지고 너무 예뻐요. 찍어도 그거다. 진짜 사진 좋다. 찍기 좋다. 여유, 여유. 일상, 소풍, 맛발, 20대. 저 타워 위에 되게 맥히는 것 같아요. 맥혔어, 맥혔어. 저도 이런 사진을 찍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영국 아저씨가 말 걸어가지고 펍에 데리고 왔어요. 장기 팔리는 거 같지? 그래서 영어로 열심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간다고 해야 될 것 같아. 잘 말해, 알았지? 야, 네가 좀 말해봐. 너 영문학과 나왔잖아. 아, 나는 낯선 사람이랑 얘기 잘 못한단 나도 말이야. 못해, 나도 못해. 잘하던데, 화이팅. 아니, 저 마크라는 영국인이 굉장히 심심했나 봐요. 이제 한국에 몇 주 전에 여행을 갔다 온 영국인 마크 씨가 저희랑 대화를 하고 싶으셔가지고 저기 내가 아는 드링크 집이 있다면서 내려가서 광주인은 스프라이트를 마시고 그분은 스파클링 워터를 드시고 왜냐면은 건강을 관리하신대요. 그리고 저는 비어를 마시고 같이 얘기를 좀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카카오톡 있냐 해가지고 카카오톡도 따가셨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면은 그때 아 우리 막 그랬었지 이러면서 영어로 얘기해볼 수 있는 시간 가지면 그래. 은근히 레벨업 한다니까. 그래. 예쁘죠? 여기는 타워 브릿지예요. 불이 켜졌어요. 사진을 좀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이쁘죠? 잘 왔다. 저희는 걷다가 어니스트 버거에 들어왔어요. 그 예전에 먹었던 어니언링이 참 맛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버거를 먹고 런던아이로 넘어가려고요. 이미 다 해가 졌고 런던아이 뭐 늦게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가지고 밥 먹고 갑시다. 이거 오늘의 투데이스 메뉴라고 하는데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어니언링 하나 할까? 아, 이거 우리 되게 맛있게 먹었던 어니스트 버거의 어니언링. 도넛 같아. 뜨거워. 맛있어.
근데 튀긴 게 맛이 없을 수가 있나? 난 케찹을 좋아해. 케찹을 이렇게 뿌려 먹어야 돼? So good. 아주 나의 취향 저격을 해서 시켰군. 잘했지. Thank you. Yep. 이거 로즈마리 향이 되게 강하다. 많이 먹어. 우와, 맛있게 생겼어. 이건 뭐야? 이건 텍사스. 잘라 먹어야겠다. 어. 잘 먹겠습니다. 난 케찹을 좀 뿌려야겠어. 아무래도 안 되겠어. 아! 찌릿했어. 맛있군. 좀 눌러 먹어야겠는데? 맛있겠군. 맛있어? 맛있어. 어니언 링이 제일 맛있어. 저희는 밥을 맛있게 먹고 웨스트민스터 역에 내려서 잠깐 런던 아이를 구경하고 버스 타고 집에 가려고요. 아주 완벽한 하루군. 저희는 웨스트민스터 역에 내렸고, 우와! 되게 잘 보인다. 저기 가서 찍으면 되겠다. 저희가 앞에 보고 있는 모습은? 예쁘죠? 예쁘다. 야경이 되게 예쁘네. 런던 아이. 여기가 빅벤이거든요? 수리 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광주이가 끌고 나와서 타워브릿지도 보고 런던 아이도 보고 집에 들어갑니다. 와, 맨 앞에 자리 있다. 대박 사건. 맨 앞자리 탔다롱. 레전드 스트리트 St. James's. 여기서 내려야 돼요. 88번 안녕. 집으로 갑니다. 집 가서 짐 싸야 돼요. 티 먹어야지. 티도 먹어야지. 좋아. 저희는 집으로 왔는데요. 내일은 한국으로 들어가는 날인데 저희가 저 무거운 짐을 끌고 지하철 내려가서 다시 끌고 올라가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아파가지고 불현듯 떠오른 게 저희가 런던 도착할 때 굉장히 저희에게 타박을 했던 기사분이 너네 우리 회사 거 불러라 훨씬 싸다. 광고는 절대 아니고 저희도 우연하게 기사님한테 이거 받은 그 시기가 생각나가지고 꺼내봤어요. 밑에 보니까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앱을 검색을 해봤어. 아이 라이드 런던이라고 쳤어. 앱이 나와. 그래서 대박이야. 거기서 저희 집 찍고 히드로공항까지 가는 거를 예약을 할 수 있더라고요. 시간까지. 앱으로 결제했어요. 그냥 우리 앞에 여기 내일 정해진 시간에 기사님이 오면 타고 가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호갱당한 거였어요. 여기 에어비앤비 집주인한테. 그 차별로 조금씩 다른데 40파운드다. 6명 탈 수 있는 것도 있고. 티타임. 과자 먹자. 대망의 이걸 드디어 먹는다. 뜯는다? 스위스에서 이거 발견하면 사드셔보세요. 맛있겠다. 아, 그것도 있어. 저것도 먹어버리고 가야 돼. 좋아, 좋아. 다 가져와, 다 가져와. 야, 우리 과자 파티하고 가야 돼, 오늘. 다 먹고 먹어버리고 가야지. 그거에 들어있던 거. 똥똥똥똥똥. 오르골. 지난번에는 초콜릿 발린 거였는데 이번에는 쿠키네. 맞아, 맞아. 맛있겠다. 하나하나가 되게 좋아. 맛있다. 맛있다. 돌아가기 전날 과자 파티. 티 파티. 야,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단맛탱이다. 진짜 맛있어, 이거. 이거 봐요. 귀엽죠? 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들이군. 비스킷, 전과, 쿠키, 머핀. 드디어 짐을 다 쌌어요. 웬만치 다 쌌고 나머지 내일 챙길 것들을 조금만 정리하면 되는데 너무 지쳐서 씻고 자야겠어요. 황주희 자자. 안녕. 안녕. 야, 내일 집에 가는 게 약간 안 믿기지 않아? 뭔가 현실감 없다. 맞아. 뭔가 되게 짧은데 되게 길었어. 맞아. 되게 긴데 되게 짧게 느껴지겠지, 나중에는? 그럼 내일 공항으로 떠나겠습니다. 안녕. 일어났다. 저희는 정리를 후딱 하고 11시에 예약해놓은 랜딩차를 타러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는 게 매우 걱정이 되네요. 왜냐면 여기는 3층이고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그래도 비는 막 안 오는 것 같다. 일단 집에 맞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떠납니다. 편하게 차를 타고 터미널 4로 다 왔습니다. 40파운드의 행복이다.
배고파. 저희 7시 45분 비행기인데 지금은 오후 12시예요. F에서 3시 35분에 열린대. 3시 35분이요? 3시간 반 남았는데요. 저희는 여기 공항에 들어왔는데 음식점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지가 없어. 그래서 들어왔어요. 국물 있는 한국 음식 먹고 싶어. 나 적어도 신라면 컵라면 정도라도 먹고 싶어. 원 맥앤치즈, 원 오믈렛, 프렌치 어니언 수프, 그리고 어니언 링. 전 물 하나, 다이어트 콕 하나 시키죠. 짜잔. 어니언 수프, 어니언 링, 오믈렛. 난 프렌치 음식 중에 어니언 수프를 제일 좋아해. 어, 짜. 야, 이 어니언 링은 정말 너무 빈약한 거 아니냐? 어제 10분의 1 아니야? 맛은 있어. 맥앤치즈. 선드라이 토마토랑 바질 페스토가 들은 거래. 먹을만해. 김게장에 밥 말아 먹고 싶다. 나 간장게장에 밥 비벼서 양념게장이랑. 아, 김치찌개 먹여. 김치찌개, 라면 사리, 부대찌개. 어. 나 원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외국 나가도 한국 음식 잘 안 먹고? 어, 잘 안 먹는데 작년에 비해 현저히 한국 음식이 훨씬 먹고 싶어. 맛있는데 느끼해. 저희는 시간이 매우 많은 관계로 티까지 시켰습니다. 라떼가 되게 예쁘다. 이거는 English breakfast. 따라보세요. 와. 그거 아니지 않아? 먹어보세요. 뜨거워? 별로 안 뜨거워. 아시죠? 피 먹어볼게. 잠이 확 깰 것 같은 맛이야. 굉장히 진하다. 짜잔. 아, 클로디드 크림 되게 크다. 한국에서는 잘 못 먹으니까 시켰어요. 스콘이랑 저거는 추천해주신 애플 타르트. 밑에 페이스츄리가 아삭아삭. 우와, 맛있겠는걸? 대잘하는데 여기? 야, 밑에는 바삭하고 애플은 달콤하고 위에 아이스크림이 시원해. 스콘은 이게 구워졌어. 하지만 스콘은 인기 메뉴가 아니었어. 잼이랑 괜찮네? 아주 만족스러운 거. 맛있다. 차도 맛있다. 저희는 짐도 붙이고 공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에가 뭐가 훨씬 많네요. 햄미스 백화점, 헤로즈 백화점, 각종 면세품 다 있어요. 저희는 한참 앉아서 쉬다가 워낙 짐이 무거워서 한 명씩 앉아가며 쇼핑을 했는데 지금 그 주변을 다 돌아봐서 지금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 헤로즈 백화점이 있는데 귀엽다. 아, 나 이런 거 그냥 보는 걸로 너무 즐거워. 이거 봐. 나는 크리스마스 관련된 걸 보면 설레. 다 오너먼트들인가 봐. 타월 귀엽다. 우와, 이거 귀엽다. 우와, 이런 것도 뭐야? 귀엽다. 우와, 이거 되게 초록초록이네. 위키드 같다. 이코노미 언박싱. 뭘 언박싱? 슬리퍼밖에 없는 거. 아니야. 비슷한 그날을 위해. 자, 요거는. 오, 이빨 닦개. 처음 발견하셨나봐요? 오, 이빨 닦개 있는지 몰랐다. 난 내 이빨 닦개를 가지고 다니거든. 최대형 아이슬란드 간새끼를 보니까 세게 신으면 뜯으시더라고. 오, 맞아. 신발을 벗고. 290까지 신을 수 있어. 신고, 그 다음에. 요거를 미리 세팅을 해놔야 돼. 이게 들어있거든. 요거를 이렇게 살살 키워야 돼. 찢어질 수도 있거든. 내가 몇 번 찢어먹었어. 이렇게 미리 껴서 여기다가 해놓고 이거는 근데 난 이게 있기 때문에 필요 없어. 그래서 이거 이건 나중에 잘 때 근데 보통 난 잘 안 덮어요. 덥더라고. 짐을 줄이려고 옷을 껴입고 없기 때문에 항상 더워요. 그래서 이거를 잘 써본 적 없어. 그럼 옆에다 껴 걔도. 아, 여기 물을 주더라고요. 제주 퓨어 워터. 조금이나마 시원할 때 먹어요. 끝. 아, 그리고 비행기 많이 안 타는 사람들을 위한 팁. 미주권이나 유럽 보면은 기내식 두 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 거는 타자마자 다 이륙하고 보도 올라왔을 때 바로 나오고 내리기 두 시간 전에 두 번 나옵니다. 사이에 간식이 하나 나와. 보통 피자빵 같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 밥 먹을 때 킬게념. 고추장 잔뜩 넣어서 먹을 거야.
힘들었다. 왜 이렇게 힘드냐? 체력이 내년엔 더 힘들걸? 유럽 샘로그 마지막 쯤이니까 아니지 마지막이니까 살짝 스포를 하자면 우리가 또 어디 가요? 뭔가 여행 끝난 직후여가지고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원래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가고 싶다? 그때가 좋았지 이러면서 어쨌든 저희는 12월에 또 어딘가 길게 갈 예정이거든요. 위도 늘리고 와 그거 가지고 안 돼. 어쨌든 인천공항에 잘 도착을 해서 일단 커피 하나 빨고 서로 이제 버스 타고 각자 집으로 갑니다. 각자 쿨하게 가요 저희. 쿨하게 밥도 안 먹어서 가. 그래서 저도 집에 가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룡이 엔딩을 끝나겠군. 당연하지. 이러면서 집이 되게 낯설다. 다룡이! 다룡이 엄마 왔대요! 아구 우리 애기! 어휴 우리 애기 다리 떴대요? 엄마 왔대요? 어? 아구 우리 애기 다리 떴다? 우리 애기 다룡이 보고 싶었어. 엄마 어디 갔었어? 먹는 거 아니지, 자룡아? 그럼 3주 동안의 유럽 샘로그는 여기까지였습니다.